우리 저번에 여기 사자 오리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제가 혼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네, 우리 만들어줬었는데 조금 더 좀 꾸며줬어요. 여기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런 식으로 조경을 또 해놨고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이렇게 사자들의 서식지를 바깥에서도 볼 수 있어요. 서식지를 가로질러서 가는 이 길만 있었다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위에서 사자들이 얼룩말들 뜯어먹는 것도 볼 수 있고 저기 조그만 우리에서 자는 것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위에 이렇게 걸어다니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도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이쪽에 길이 하나 생겼는데 여기를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다 보면 숲길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 들죠. 산행길처럼. 그러면은 여기가 나옵니다. 여기 모노레일 건물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길을 하나 터줬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서도 이렇게 사자 똥 싸는 것도 볼 수 있고 뭐 이렇게 쭉 내려가는 이어지는 길 있죠.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도 볼 수 있고 안에서도 볼 수 있고 이런 길을 만들어줬어요. 화장실도 놔줬고요. 그래서 여기를 제가 여기 사자소굴이라고 이름을 줘줬습니다. 괜찮죠? 사자소굴. 사자소굴로 들어가자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 아주 만족스럽게 나왔어요. 여기서 보면은 사자 오리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니까 새끼 사자가 두 마리나 생겼네? 얘도 생겼어. 호조. 얘도 남자잖아. 아, 이게 매력도가 이렇게 나와요. 9800인데 이 숫사자보다 더 높아. 사람들이 애기 사자를 좋아하나 보다. 확실히 애기가 나오면은 좋아하나 봐요. 얘는 조금 떨어졌네. 얘는 이번에 새로 나온 새끼라서 그런지 엄청 높아. 동물 매력도가. 이런 동물 매력도도 있구나.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서서 볼 수도 있어요. 너무 좋겠죠? 이렇게 모노레일 지나가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아주 만족스러운. 여기서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기 호랑이. 호랑이래, 자꾸. 우리 아기 사자. 아, 엄마 사자였구나. 이거 먹는다. 이쪽으로 한번 다시 내려가 볼까요? 여기 진짜 등산하는 느낌이야, 이쪽. 여기 길도 나름 너무 이뻐요. 바닥도 이쁘고 여기 약간 성벽처럼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뭔가 웅장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해줬어요. 나오면은 다시 여기 사자 서식지 서굴로 들어가는 길 이렇게 해줬고 우리 이번에는 이쪽을 꾸며줄 건데 댓글로 많이 뭐 많은 동물들을 추천해 주셨어요. 악어도 추천해 주시고 원숭이, 레서판다 등등 추천해 주셨는데 레서판다 그래도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레서판다도 귀여울 것 같아서 그것도 해줄 건데 우리 그 주렁주렁 제가 전에도 말했던 그 주렁주렁이라는 동물원 생각해보면은 그 귀여운 동물들을 이렇게 모음집처럼 막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레서판다가 귀여운 동물이잖아요. 레서판다랑 뭐 카피바라, 사막여우, 수달 막 이런 귀여운 동물들 있잖아요. 그런 동물들을 데리고 올까봐요. 그래서 일단은 동물들을 한번 보자. 레서판다랑 일단 수달, 작은 발톱 수달. 이거 수달 좀 보세요. 너무 귀엽잖아요. 귀여운 동물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농장 같은 느낌을 내줄까봐요. 너무 귀여워. 손님이 심지어 서식지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는 일부 일처제래요. 오, 너무 좋은데? 뭐야, 오랑우탄이랑 같이 지낼 수 있어? 심지어? 또 특이하네요. 인도코뿔소랑 오랑우탄이랑 같이 지낼 수 있어. 재미. 그리고 귀여운 수달도 데리고 오고요. 카피바라. 카피바라도 데리고 오자. 아, 카피바라는 이렇게 많은 동물들이랑 같이 지낼 수 있어요. 라마랑도 같이 지낼 수 있다고? 개미엘기, 베어드맥. 얘네도 귀여운 돼지과 같죠? 너무 귀여워. 제가 실제로 카피바라 봤는데 실제로 만져봤어요. 근데 얘네는 포유류가 아니라 설치류래요. 쥐과야, 쥐과. 엄청 큰 쥐인 거예요. 근데 진짜 귀엽고 뭔가 되게 털이 딱딱해, 생각보다. 그치? 패닝여우구나. 사방여우가 아니라 패닝여우였어. 얘네도 일부일처제네요. 패닝여우는 갯과 동물 중 덩치가 가장 작대요. 우리 귀여운 사막여우도 데리고 옵시다. 그러면 우리가 데리고 오는 동물들이 지금 몇 마리죠? 하나, 둘, 셋, 넷. 네 종류네요. 우리 귀여운 아이들 데리고 오는 순서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뭔가 작은 마을처럼 만들어주면 또 재밌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게 작은 광장처럼 해주고 싶어요. 원 모양이 좀 안 이쁜데 지금. 일단은 이렇게 해주고 해주고 일단 서식지를 지금 네 마리의 네 종류의 동물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건물 큰 걸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어. 그 호주 동물 해줬던 것처럼 여기 가운데를 가로질러서 왼쪽 오른쪽에 동물을 따로 각자 동물들을 볼 수 있도록. 일단 두 종류의 서식지만 이렇게 대충 해줬어요. 아주 대충 해준 겁니다. 여기 사이즈가 2200이고 여기도 2200이네요. 이렇게 넓지 않아도 되네요. 10배나 넘네. 10배나 되네, 10배나. 근데 이게 등반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군요. 생각보다 되게 엄청 넓네. 그럼 판다를 좀 많이 데리고 올까요? 5마리. 건물을 우리 또 만들어줘야겠죠? 근데 저는 여기 있는 이 건물이 상당히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주변에랑도 좀 어우러지게 해줬었는데 이런 건물을 다시 만들어주고 싶어요. 농장 느낌. 이런 나무 재질의 건물도 참 좋은 것 같고요. 뭐지? 여기 왜 이렇게 다 같이 들어가지? 얘 뭔데 이렇게 다 같이 들어가요? 아, 교육받으러 가시는 건가? 여기 사람들이 온 적이 없었는데 다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처음 봤네. 여기서 교육 들으려고 온 건가 봐. 너무 귀엽다. 이제 시작하나 봐요. 와, 여기 이렇게 많이 들어온 거 처음 봤어, 사람들이. 오글오글. 아무튼 이런 농장 느낌을 좀 유지를 시키고 싶거든요. 어우, 레서 판다들이 왔어요. 어머. 아니, 레서 판다 이렇게 두 발로 걷는단 말이야? 두 발로 서 있어요, 이렇게. 어머, 귀여워라. 두 발로 서 있어요, 이것 봐요. 눈이 살짝 몰려 있어. 귀여워. 어서 오렴. 엄청 조그매, 우리 레서 판다들. 일단 이거 없음으로 해주고, 없음으로 해줘야지 좀 건물 만들기에 좀 수월한 것 같아요. 좀 색칠된 벽돌벽 이거 써줄까요? 이거 약간 난색 계열로. 제가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유리로 껴줄 거고요, 나중에. 여기선 이제 실내에서 놀 수 있는 공간으로 해주고, 여기는 완전 자연. 근데 레서 판다가 그렇게 막 넓은 곳에서 놀지 않으니까 좀 줄여줘도 될 것 같아요. 일단 건물을 먼저 완성을 시켜줄게요. 약간 제가 좋아하는 이런 옥색깔, 녹색깔, 이런 색깔로 해주고 싶어. 너무 예쁜데요? 여기 건물은 이렇게 해주고, 이 내부는 이제 아이들이 잘 수 있는 곳, 자는 곳으로 해줍시다. 자거나 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으로 해주자고요. 바닥도 조금 평평한 걸로. 이제 이렇게 바닥을 깔아주고, 장벽 지금 여기 들어가는 중이긴 하네. 이거 지금 잠깐만 편집해도 될까요? 정말 죄송한데. 이렇게 서식지 게이트는 이렇게 해주고, 여기 안에는 이렇게 얘네들이 구분 지어서 잘 수 있도록 구분을 지어줄게요. 이 아이들도 각자의 이렇게 방이 있는 거죠. 문이 살짝 열려있는 듯한 연출 해주고, 바닥을 또 깔아줘야겠죠? 맨바닥에서 잘 순 없으니까. 이렇게 방 3개 마련해드렸습니다. 해주고 이쪽으로 나오면은 이렇게 니네들의 이제 놀이터가 나오는 거지. 여기를 조그마한 놀이터로 만들어주자고요. 근데 여기가 조금 답답하잖아요? 여기를 좀 뚫어주자. 창문 같은 프레임도 만들어주면은 좀 더 귀엽죠? 프레임 같고. 여기도 똑같이 해줍니다. 이쪽에도 애들 구경하는 곳을 만들어줄게요.
여기 이렇게 그늘막을 만들어둬서 햇빛이 좀 덜 들게 하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약간 처마도 만들어줬어요. 나쁘지 않죠? 그리고 여기다가 레서팬다 교육 게시판을 놓으면 딱이겠다. 꾸밈 요소도 이렇게 해줬더니 이쁘네요. 이쁜 건물이 완성됐네요. 이번에 울타리는 돌이랑 쇠랑 나무랑 모든 재질이 다 합쳐진 그런 느낌. 근데 이 울타리를 또 해줬는데 펜더들이 막 기어 올라가진 않겠지? 그때처럼? 모든 거리에서 레서판다를 구경할 수 있는 겁니다. 엄청나죠? 이렇게 레서판다의 서식지도 이렇게 다시 해주세요. 여기다 두면 안 되죠? 동물 다시 갖다 주세요. 이렇게 레서판다도 사육사 아저씨도 놔줬어요. 어서 오렴. 지금 아직 풍부화가 다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 친구들이 등반하는 걸 또 좋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레서판다의 놀이터를 만들어줄 겁니다. 여긴 놀이터예요. 아주 재밌는 놀이터를 만들어줄 겁니다. 여기 안에는 이제 실내 놀이터고 바깥에도 이제 실외 놀이터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어줄 겁니다. 레서판다는 흙이 또 많아야 되네요. 지금 긴 잔디가 너무 많고 아주 재미난 놀이터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들의 놀이터 참 중요하거든요. 내가 동물이 되어본다고 생각을 하고 동물들이 여기서 놀고 싶겠다 그런 생각이 되게끔 요거는 너무 가시가 많은가? 제가 이런 등반 놀이터는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모든 게 저는 사실 처음입니다. 못하더라도 이해해주시고 재밌게 봐주세요. 아, 이런 식으로도 하는구나. 근데 이거 탈 수가 있나? 이런 나무는 탈 수가 있나? 이런 거는 등반할 수 있는데 이런 나무는 등반을 못하네요. 이런 것들 좀 빌려서 써야겠다. 이 놀이터를 전혀 재미없어하면 어떡하지? 우리 레서판다들이? 그러면 조금 서운한데 여기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지? 내가 올라가는 길을 만들어줄게 얘들아. 이 출렁다리 건너가는 거 꼭 보고 싶네요. 레서팬더들아 여기 건너갈 수 있겠지? 그러면 사람들도 볼 수 있나요? 그치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엄청나게 재밌는 그런 놀이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바닥을 죄다 나무로 깔아줬어요. 이 벽도 약간 깔아주고 싶지 왜? 이 벽면을 다 나무로 깔아주면 예쁠 것 같아. 오 확실히 이 나무로 좀 깔아주니까 좀더 안정감이 드는 것 같아. 바닥도 깔아주고 뭐 음식 같은 것도 놔줘야겠죠? 종이 상자를 갖고 노는 게 너무 귀여워. 개공은 뭐야? 여기서 음식이 나오나? 개공? 먹이 먹는 건 여기서 먹게 할까요? 예, 여기 또서 있다. 레서판다는 두 발로 서 있는 게 너무 귀엽네. 살짝 올려줘가지고 이렇게 해서 밥 먹는 거 이렇게 볼수 있도록. 밥 먹는 거는 이거구나. 이걸로 해줘. 귀여워. 여기를 이제 꾸며줘야죠. 여기 위에 올라와서 걷는 소리도 달라. 나무를 걷는 소리. 왜 데려가시죠? 이게 왜 여기 있어? 왜 여기 입구에 있어? 불쌍하게. 놀이터에서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애들이 어디 아픈가요? 귀여워, 이렇게 서 있는 거 너무 귀여워. 너네 미어캣이야? 이렇게 두 발로 서 있어. 동시에 미어캣처럼 보초병 역할 하네? 여기 딱 이어지게 만들어줄까? 여기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약간 아직 탐색 중인가 봐요, 애들이.
재미나게 놀질 않네. 너희가 노는 걸 보고 싶은데 여기 얘네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게 사다리를 만들어줬습니다. 여기로 이렇게 갈 수 있나? 이렇게 기대가지고 구름 사다리 타는 것처럼. 얘들아, 이렇게 정성스럽게 한땀 한땀 너네가 놀거리를 만들어주는 이 사장님 본 적 있니? 이런 사장님 어디서 본 적 있냐고. 그래, 너네가 재미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그러면 됐어. 자, 여기 한번 올라가 볼래, 얘들아? 나 너네가 이거 타는 거 너무 궁금해. 바로 타나요? 오오! 오오, 바로 올라간다. 좋아요. 여기가 지름길이 됐구만. 아주 좋아요. 아, 이쪽으로 이렇게 통과해서 가는구나. 아, 이런 작은 존재들 너무 재밌지? 어, 사람들 여기 왔어요. 오, 여기 나갈 수 있는 건 아니겠지? 오, 이렇게 시선이 따라서 가네요. 어때요, 사람들아? 재밌죠? 재밌지? 이렇게 높은 곳에는 못 올라가나, 근데? 어, 올라간다, 올라간다. 오, 여기 이렇게 쫙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답니다. 좋아요, 좋아요. 오, 여기 올라갔어. 여기 올라갔어. 쟁생. 아주 활용을 잘하는구만, 뿌듯하게. 여기도 한번 지나가 볼래? 여기 누나가 만들었던 데거든? 아, 아쉽게도 내려가네요. 아무튼 좋아요. 여기도 이렇게, 아, 이쪽으로도 이렇게 가는구나. 이거 나무여가지고. 여기 이렇게 레서판다 교육 게시판도 다졌고. 여기 레서판다 그런 거 없나? 표지판 같은 거? 어, 이거 있다. 조각상. 레서판다 조각상이 있어요. 이거 여기다 놔줘야겠는데? 으, 귀여워. 너무 귀여운데요? 잠깐만. 자리를 좀 마련해주세요. 귀여운 거 여기다가 조각상 놔줘야 되거든요. 아주 마음에 쏙 드는 디자인으로다가 있네요. 아주 좋아.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주고 여기에다가 판때기를 올려주는 거예요. 돌판때기. 고인돌같이. 요 레서판다 동상을. 이거 너무 귀여워. 약간 종이로 만든 것 같은데? 이 친환경 종이로 만든 듯한 느낌. 너무 귀엽죠? 이 몸뚱아리가 너무 귀여워. 이 나뭇잎 먹고 있는 거. 무슨 차이야 이거? 좀 자리가 좁은데? 너무 귀여워 진짜. 여기서 무조건 사진 찍고 가야지. 실제 레서팬더보다 이게 더 귀여운데? 색깔도 너무 쨍하고 예쁘다. 귀엽죠?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귀여워. 레서판다가 이렇게 귀여웠다니. 여기 앞에서 꼭 사진 찍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주고 하다 만 거 해줘야죠. 근데 이쪽에가 조금 너무 넓은 것 같아요. 여기를 장벽을 좀 편집을 해줄게요. 이 정도로만 해줘도 될 것 같아. 사이즈도 그렇게 좁지 않고요. 1600이나 되니까 그렇게 작지가 않아. 여기로 이렇게 나오는 길. 어, 여기서 이제 노는 거죠. 여긴 이렇게 자연스럽게 막아주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볼 수 없도록 이렇게 막아주면 조금 더 아늑해진 느낌이 들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담장을 해줘서 여기에서는 레서판다 안 보이도록 이렇게 들어가야지 볼 수 있도록 해주고요. 레서판다들도 물을, 그래도 물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어떤 동물이든 물을 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살짝쿵 물지역을 만들어주자. 살짝 얕게. 그래서 그 물지역 위로도 그 등반기구들을 만들어줘서 그 위로 막 지나다니는 모션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다채롭겠죠, 그러면? 요 정도? 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여기 이렇게 레서판다들 올라갈 수 있는 그 동그란한 집 같은 거 만들어주면 어때요? 조그만한 집 같은 거. 나무로 된 오두막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만들어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 제발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 거기서 놀면 안 되겠니, 얘들아? 내가 예쁘게 만들어줄게. 어, 이거는 그냥 그거 같은데? 놀이터에 있는 거? 애들 놀이터에 있는 구름다리 그런 거 같은데? 이렇게 집 모양처럼 나무 오두막 느낌. 그래서 옆에로 막 넘어갈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구름다리.
아이들이 여기 구름다리를 꼭 탔으면 좋겠네요. 구름다리 타는 걸 꼭 보고 싶네, 친구들아. 여기로 내려와서 바로 밥 먹기. 어, 진짜 애들 놀이터 같아졌는데? 진짜로? 여기 이제 하드코어 모드. 어, 조그만 것도 있네. 여기 물 위에서 놀기. 여기 이제 지나가야 돼. 이 나무를 딛고. 여기 이제 딛고 가야 되는 하드코어 모드입니다. 놀이터가 하나 생겼어요. 귀여운데? 근데 이게 너무 삭막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무로 하면은 또 넘어가잖아. 장벽을 이중으로 해줄까? 요걸로 이렇게 채색을 입혀주면 어떨까? 약간 인위적이긴 한데 뭔가 그래도 꾸민 느낌이 들죠? 근데 여기 넘어가진 않겠지, 얘네들이? 여기를 넘어갈 순 없다. 뭐 여기 위에도 올라가네요? 다채로워졌죠? 풀들도 많아지고 이런 나무랑 이 풀이랑 같이 어우러지니까 너무 이쁘다, 진짜. 너무 이쁘다. 특히 여기 우리 레서판다 여기 모형 있는 데가 너무 귀여워요. 여기다가도 교육 게시판 하나 놔주고요. 교육 게시판이 너무 크니까 쬐만한 걸로 달아주자. 이렇게 레서판다 서식지도, 와, 엄청 울창해졌어요. 만들어줬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여기 쪽으로도 와줬으면 좋겠는데요. 왜 직원 여기 못 오지? 아, 여기 이것 때문에 못 오나? 아, 이제 갈 수 있죠. 아직 이쪽은 꾸며주진 않았지만 또 어떤 동물이 꾸며질지 참 궁금하죠? 와, 근데 너무 예뻐요. 레서팬더 서식지 너무 귀여워. 레드팬더라고 하네요. 근데 애들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서? 밥을 안 줘서 그런가? 얘들아, 나가서 좀 놀아봐. 햇빛도 있고 이런데 여기 너무 재미나서 나가기 싫으니? 너무 귀여워요. 나왔다,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어, 얘는 사자의 매력도의 반토막인데? 애기가 아니어서 그런가? 여기 보면은 이 매력적인 서식지 동물종이 나와요. 서아프리카 사자가 제일 매력 있나 봐. 확실히 사자를 좋아하는군요. 맹수. 이 나중에 여기다가 내려가는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야겠어. 굳이 이렇게 삥 돌아오지 않아도 되게 이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계단으로 만들어서 이쪽 허리로 쭉 들어올 수 있도록. 어, 레서팬다 보러 많이 오고 있어요. 여기 올라왔어. 잠깐만, 여기 올라왔어요. 이럴 때 또 뿌듯하지. 내가 만들어놨는데 아주 재밌게 놀면은 너무 고맙죠. 어, 귀여워. 바로 내려간다. 어, 이제 바깥에도 많이 내려와서 놀아요. 아주 잘 노는구만. 여기 왔다 갔다 잘하네. 아주 뿌듯해요, 제작자는. 어, 이쪽으로도 갔네? 너네 물은 어떻게 갈 수 있니? 물 지역에? 들어갈 수 있어?
오, 이 다리를 또. 아, 귀여워. 여기 풀, 이 풀 제가 너무 좋아해요. 이 꽃. 불꽃 같은 거. 팬더야, 안녕. 귀엽게 생겼어. 여기 눈썹이 너무 귀엽죠? 흰색 눈썹. 아, 이쪽까지 왔어요. 이쁘다. 숲속의 너구리 같아. 어? 물로 내려가나요? 아, 물을 마시는군요. 이쪽에도 이제 음식점이나 뭐 이런 것들 막 놔주면 또 많이 오겠죠?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음식점 같은 거 놔줄까요? 아니면 인포메이션을 놔줄까? 인포메이션 센터 양쪽으로 이렇게. 이런 조그마한 집을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냥 뭐 특별할 건 없네요. 그냥 인포메이션 센터다. 그게 다다. 네, 흐린 눈으로 보면은 뭐 괜찮아. 이런 식으로 작은 광장 같은 거죠. 여기가 살짝 삐져나오긴 하는데 이런 건 나중에 제가 보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S. 인포메이션 센터도 이렇게 꾸며졌고요. 나름 귀여워요. 와, 이제 엄청 끊긴다. 이렇게 인포메이션 센터 옆에 이렇게 레서 판다 서식지. 괜찮죠? 나쁘지 않죠? 와, 햇살이 지금 오후 햇살도 너무 좋아. 모든 느낌이 다 너무 좋아. 진짜 자연 표현을 너무 잘 해놔가지고. 요게 이제 판다, 레서 판다들이 먹는 건가 봐요. 얘네도 팬더류여서 그런지 대나무를 먹네요. 먹으러 오나요? 레드 팬더? 그냥 대나무를 들고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얼굴을 쳐박고 먹네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드는 오늘 건축이었어요. 여기 내부도 너무 귀엽고요. 여기 쉼터로 이어지는 요 길도 너무 귀엽고 이쪽에 이렇게 캐노피 이렇게 쭉 달아가지고 지붕 같은 거 달아가지고 비 올 때도 이렇게 안전하게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것도 너무 좋고요. 꾸미면 꾸밀수록 뭔가 이 공간감이 생기는 게 이 플래닛주의 그 매력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움직임이 너무 똑같은 거 아니냐고. 너무 컴퓨터 같잖아. 자러 가나? 뭐 다 먹어가지고 잠자러 가니 너희? 아주 여유로운 레서 팬더 서식지 앞입니다. 여기 뭐 탄다. 여기 아기 돼지 또 나왔네요. 새로운 아기 돼지 엔키루. 아, 그리고 저번에 제가 이거를 여기 부분에 전시장을 만들었어요. 여기가 조금 죽는 공간인 것 같아가지고 여기 전시장을 만들어주니까 이쪽으로 더 많이 오는 것 같아. 이게 원래 있는 전시장인데 좀 잘 어울리더라고요. 여기 주변이랑. 요거 뱀을 또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여기 뱀. 얘네 입장에서 보기. 풍경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아요. 여기는 달팽이. 자이언트 달팽이. 엄청 크죠? 달팽이가 엄청 커. 이쪽에도 사람들 많이 와서 식사도 하고요. 아니 사람들 시민의식이 이렇게 없어서야 되겠어요? 이거 쓰레기 갖다 버리세요 여러분아. 그치, 여기다가 버리세요. 아, 근데 렉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그게 좀 아쉽네요. 이쪽에서 하는 사람들을 잘 못 보나? 이 창문이 너무 좁아가지고? 그런 것 같죠? 그건 어쩔 수 없구만. 우리 입구 쪽으로 가볼까요? 아, 제가 여기 이렇게 다리도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이 트램이 너무 좀 위험해 보여가지고 다리를 좀 만들어주니까 조금 더 웅장해졌죠? 와, 사람 진짜 많아졌어요. 와, 사람 너무 많아. 여기 뭐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 왜 이렇게 많아요? 동물들 이렇게 수영하는 거 너무 좋고요. 이쪽에서도 많이 보네요. 오, 여기 사람과의 만남. 아, 아 그리고 그 1인칭인가? 사람 시점에서 1인칭이 또 생겼더라고요. 요거.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 전에도 있었나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와, 진짜 가까이서 보는 거야. 와, 이 기린도 이제 사람이 신기해가지고 왔나 봐. 어, 갔나 봐. 이렇게 1인칭으로도 볼 수 있고요. 아주 우리 동물원이. 어머, 얘들 싸우는 것 같은데? 너네 둘이 왜 싸워? 그러다 다쳐. 늙었어. 응달래 좀 늙었는데. 그래 늙었으면은 우리가 자연으로 보내줄 수가 있거든요. 우리 자연으로 보내주자. 우리 응달래도 남은 생식력도 낮고 기대 수명도 낮고 이러니까 방생시켜줍시다. 너 죽은 거 아니지? 얘 왜 이렇게 인기 없어? 매력도가 천도 안 넘는데요? 그 매력도 한번 볼까요? 매력도. 아, 역시 사자 새끼가 매력도가 제일 높고요. 오, 기린도 굉장히 높네요. 새끼 기린이어서 그런지 새끼들이 인기가 많네. 코알라가 왜 이렇게 인기가 없지? 코알라 인기 많다고 들어가지고 그래서 데리고 온 건데 코알라가 그렇게까지 인기가 있진 않네요. 귀천상갑도 인기가 없고. 얘는 이름이 동동이야? 홍멧돼지가 진짜 인기 없구나. 좀 미안한데. 네, 이 아기 사자가 제일 인기가 많네요. 심지어 우리 농장에서 태어난 아이야. 여기 봐요. 해만의 동물 농장에서 데려왔대요. 너무 뿌듯한데. 또 인기 많은 동물들이 뭐가 있을까요? 빨리 이쪽에 귀요미들 서식지를 좀 더 많이 만들어주고 나서 원숭이도 만들어주고 싶고. 아무튼 이쪽도 엄청 좀 큰 건물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귀요미 모음집을 만들어줘야겠어요. 동물들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 너무 귀여워. 뭔가 너무 평화로워 보여요. 그리고 여기 뭐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릴 것 같네요. 사이즈가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이제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꽤 걸리겠어.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